여러분 안녕하세요. 인장의 삼촌입니다. 네,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람봉옥은 백조 돌기 람봉옥입니다. 네. 보시다시피 백조 라인이 아주 예쁘게 무늬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아이죠. 언뜻 보면 창 모양 같기도 하고요. 어떤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약간 물결치는 그런 파도가 연상되는 그런 개체예요. 이등 부분에 백조 무늬가 파도 그리고 몸통에 별이 이 물이 그런 튀는 그런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. 특히나 지금 자세히 보시면 골기갑의 그런 품성이 더더욱 그런 파도의 느낌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특징에 대한 설명도 있겠지만 이런 패턴, 백조 무늬가 들어간 패턴이 어떤 보는 이로 하여금 이렇게 해석도 할수 있고 저렇게 해석도 할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상 가치를 지니기에 더욱 이 남봉옥 퀄리티가 높은 아이들은 가치가 높은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보여드린 요 백조 돌기 남봉옥 이 정도면 상당히 개체수도 적고요, 희소 가치가 상당히 높은 그런 남봉옥이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 남봉옥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